친구라면 난 이 사람이 더 좋다라는 주제예요. 아, 네. 애인이라면? 그쵸. 1년에 두 번 샤워하는 남윤수 대. 아, 뭐? 갑자기 제가는 하루에 두 번 샤워하는 유재석. 아니 잠깐만. 1년에 두 번. 아니 나 어이가 아니 어이가 없네. 잠깐만 재석 오빠가 낫지. 그러면 봐봐요. 저도 1년에 두 번밖에 안 씻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 모습인 거예요? 그렇죠. 자 하루에 두 번 씻는 유재석이 더 낫다. 오케이. 당연하지. 1년에 두 번 씻지만 남윤수가 낫다. 시작하겠습니다. 막 오늘 아침에도 씻었잖아요. 씻었죠. 근데 보세요. 오늘 안 씻었어요. 근데 씻은 사람 많이 씻은 사람 씻은 사람 많이 씻은 사람. 야 너무 비교하지 마. 너무 안 씻은. 야 우리 공격 안 해? 혜윤아 너 공격 안 해? 네 해야죠 해야죠. 가만 있을래? 현주야 가만히 있지 마. 제 하문자 생각 가문자. 있지 마. 제 하문자 생각 가문자. 제가 하고 있잖아 씨.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? 야 나. 저봐요 얘기 못하잖아요. 재석 오빠한테 그래도 가리지 말고 얘기해 자신 있게. 그래도 뭐 할 말 없지? 잘 벌잖아. 할 말 없지? 잘 벌잖아. 야! 야! 너도 못 벌어? 너도 잘 벌지? 윤수도 야! 잘 벌어요. 재석 오빠 주민 MC야. 야 그만해. 주제 바꿔. 자 마지막 주제 주위에 모두에게 사랑해라고 애정 표현 남발하는 애인데 나한테도 사랑해라고 전혀 애정 표현 안 하는 애인. 아. 잠깐. 여기 남발하는 애인, 여기는 애정 표현 1도 없는 애인. 아 진짜? 혜윤아 공격해. 네. 혜윤아 공격해. 네.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줄 수 있고. 그렇지. 이렇게 주변에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. 아 근데 또... 나는 이쪽, 아 이쪽도 이상해. 우리 편이야. 아니, 야 저기 혜윤이 우리 편이야. 알아 근데 혜윤, 말이 안 돼. 너 혜윤이 우리 편인 거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? 아니 이쪽 말이. 아, 아니 저기 엽성이도 한마디 좀. 예. 슬퍼. 어떻게 왔어 이게? 이거 봐 먹히는 사람이 있어. 본부석에서 아유가 나겠다. 아유가 나겠다. 야 본부석에서 아유 저 진짜. 야 엽상아 얘기해 공격해. 아니 표현을 해야 사랑인 거야.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다 그래요. 표현을 해버리면 네.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근데 얘가 내 절친한테 사랑한다고 내 앞에서. 또 반대로 얘기해봐. 또 반대로 얘기해봐. 내 절친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요. 아니 여친이 아니에요. 남자친구의 뭐야 그 저기 가족한테 사랑한다 그런다고요? 그건 그런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는 것이고. 그러니까 시댁한테 사랑한다고 한다고요? 그건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야. 뭐야?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무슨 얘기야? 야 나랑 뭔 얘기하는 거야? 지금? 위험해. 위험해. 나랑 뭔 얘기하는 거야?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합니다. 이게 물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너무 그냥 아예 안 하면은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? 츤데레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. 츤데레. 그리고 응? 너무 사랑한 너무 남발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. 가벼워. 타 막 여기 갔다 사랑해, 저기 갔다 사랑해 이러면 얘가 그렇게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? 야, 그렇게... 네, 나랑 하루만 살려래? 나랑 하루만 살려래? 그래요. 그런 겁니다. 보세요. 자, 게임 종료. 압도적인 차이로 이 팀이 더 많이 오셨어요. 우리가요? 여기 더 많이 오셨어요. 물 양 보세요, 앞에. 아니! 남윤수 팀 승리. 힌트. 자, 힌트 받아가세요, 이 팀만. 플레이한다. 바다를 수놓는 게 꽃게라고 하잖아요. 방송에 나오셨네. 요런 사이사이 요런데 요런 닦아야 뻘냄새가 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개집인지 개를 하시는 식당인지 뭐 개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. 개만 나오는 거. 그렇지 개 요리밖에 없잖아 지금. 그러네. 너무 큰 거 준 거 아니에요 이거? 저기한테?